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쭉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1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에게 표적이 되었다. 즉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만 가지고는 아직도 요나를 통하여, 요나는 아직도 니느웨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요나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결국 니느웨로 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라는 그 나라 백성들은 아주 악한, 악이 극도에 달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그 니느웨를 가서 심판의 경고를 하라. 이렇게 악하게 살면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 하나님을 요나가 떠나버렸다. 자,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어떻게, 요나가 이제 자진해서 이렇게 풍랑이 일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이렇게 풍랑을 보냈다. 그러면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 풍랑을 일으켰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던져 넣었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다. 그럼 그것이 잘못되면, 역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구나? 조건적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그렇죠? 네, 그게 참. 근데 이제 요나가 물에 빠지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자기 말을 안 듣고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진짜 이렇게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싶어서 그랬어, 그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여러분이 그 요나를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도망가는 요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은 심정이라면 여러분은 그 요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하나님 그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요나는 물에 빠지는 순간, 하하, 우리 하나님 역시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요나서 4장 거정이 있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요나서 4장 끝까지 갈 동안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가는 간 요나를 결국은 어떻게 살려서 그 요나도 구원하셨다. 결국 요나가 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구나를 깨닫게 한 얘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 이제 예상을 하고 성경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물고기가 자기를 삼켰는데 3일간을 뭐예요? 살아있다. 요나가 소화가 안 됐어. 물고기가 도대체 요나를 잡아먹고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그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상어가 물개를 잡아먹었다. 그러면 그 물개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상어 위장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 물개가 소화가 돼버려, 잡아먹힌 물개가 소화가 돼버려야 돼. 그런데 요나를 잡아먹은 이 큰 물고기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 물질이 생산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일단 집어 삼켰어. 삼켰다면 이제 그걸 요나가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그 위장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켜져가지고 요나를 소화시켜 버릴 수 있는 소화액이 필요해요. 소화물질. 그걸 소화제 또는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그 소화효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위장세포 안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 꺼버리면 소화가 안 돼요. 우리도 뭘 먹었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유전자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결국 토해요. 소화가 안 되면 체했다, 얹혔다. 결국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물고기가 3일 동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요나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요나가 안 죽는 거야. 그럼 이상할까 안 할까? 아, 내가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소화가 돼버려서 죽을 텐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뭔가 희망이 보여.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이거 좀 쉬운 말로 합시다. 내가 꽉 막힌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아 그때 내가 아뢰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요나가 한 말 중에서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어떻게 쫓겨났다.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쫓아냈어요? 못 했잖아요. 지가 도망갔지.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망가 놓고, 하나님 보고 쫓아냈다, 그래, 자기는. 네? 이거는 이성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요나가 감성적으로 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쫓아낸 것도 아닌데 당신이 나를 쫓아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잘못으로 돌려,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게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지가 넘어져서 지가 코피 나놓고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엄마 말을 안 듣고 지가 도망가다가 코피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때문에 내 코피 난 것은 엄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기들은 엄마를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믿되 이 정도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었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었다? 도망갈 수도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하나님, 진짜로 무서우면, 도망도 갈 수 있어 없어. 왜? 도망갔다간 뭐요? 죽여버릴 테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만큼 도망갈 수도 있을 만큼 자기 잘못을 하나님 잘못으로 뭐예요?
핑계 댈 수 있을 만큼 그거를 억지 부린다 그래요. 억지 부릴 만큼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참 요나스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으면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나를 목까지 둘러싸고 내가 깊은 바다에 꼭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내 머리에는 바다 풀들이 휘감겼습니다. 나는 바다 밑에서 솟아오르는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그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 그러나 오 여호와 주 하나님, 주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뭐요?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요나는 자, 그리고 여기 성경 보면 이게 좀 건져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아직도 요나는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왜? 여기 이제 보면 끝까지 내려가 보면 여기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지시를 내리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뭐예요? 뱉어내었다. 그러면 아직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나오게 하셨다 라고 말한 것도 참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도 건져내셨나이다. 건져내셨다. 라는 것은 이게 건져낼 거라고 확실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안 듣고 도망갔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건져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은 당연한 거야.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야.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이미 나에게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내가 얻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 기정사실은 내 쪽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 이상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은 그건 기정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은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말 잘 듣고 정말 회개 전부 다 하고 일일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네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맞아야 맞아요.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게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그래서 안식일 교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였다 버렸으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후보생, 하늘의 후보생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후보생 자격은 땄지만은 진짜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가죠. 그건 끝까지 뭐요? 두고 봐야 된다. 그 말이 훨씬 인간적으로는 조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기정사실로 믿으라는 거죠. 왜? 그거를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믿어야 앞으로 뭐예요? 내가 힘있게 악령과의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받는 거야. 나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후보생이면 앞으로 악령과의 투쟁에서 내가 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인정해 주겠다면 우리는 힘나 안 나? 안 나. 앞으로 과연 악령과의 사단과의 투쟁에서 내가 무슨 힘으로 싸우지? 그 싸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요? 나는 이미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직도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이미 뭐요? 기정 사실이다 할 때 그래 사단아 와라. 그러다가 내가 사단에게 져서 패배해서 넘어질지라도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기정 사실이 되어 있어야만 내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 그게 기정 사실이 아니면 내가 사단에게 싸우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몇 번째 넘어지는 거야? 너 진짜 네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볼 때는 가망 없어. 그러면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정사실이라고 내가 믿어야 사단이 나에게 거짓말을. 너 몇 번째 넘어진 거야? 너 가망 없어. 그럴 때 내가 사단 보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웃기지 마! 그러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일곱 번 넘어져도 네가 일곱 번 넘어져도라는 말은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곱 번 넘어졌다는 말은 네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완전수니까 완전히 묵사발이 뭐요? 될지라도 의인은 어떤 사람의 의인이냐? 네가 완전히 묵사발 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완전히 묵사발 대놓고 다시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기정사실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만 완전 묵사발 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사단의 유혹에 잠깐 빠져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래도 기정사실이라고 그러면서 일어날 때 예수님이 뭐야?
영희가 일어나는구나. 자, 손잡아, 영희야. 자,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 아시겠죠? 네. 아, 그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한 번도 유혹당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건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물고기 배속으로부터 어떻게 살려주실 것을 기정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대로, 요나의 기도대로 될까 안 될까? 되죠. 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기정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망을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물속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지 이 모양 내가 이 꼴 완전 묵사발이 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있는 요나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무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도망을 가버렸을까? 그 참 궁금한 일이야.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무조건 사랑한다를 믿었으나 아무리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실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저렇게 악한 놈들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을 해서는 뭐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적용시키고 제3자들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을 뭐요? 적용시키는 게 싫었던. 그러니까 참 요나의 믿음은 참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이었다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요나는 참, 요나서를 읽으면 진짜 어린 아이 같아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가깝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마음이 안나이다. 여기서 요나가 아주 중요한 구원은 내가 착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서 나를 잘 듣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때까지 배운 거 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이유가 뭐다? 벌써 잊어버리셨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인데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은 조건적 생각이다. 그런데 요나는 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기,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않고는 뭐예요? 못 베기실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은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내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두었으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 요하가 요나가 그렇게 자기가 그 요나를 사랑한다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요나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 내도록 하였다. 자, 이게 이제 3일을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나왔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뭐예요?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요나가 이제 그런 요나가 이제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시켜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누구를 구원해야 돼?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야 돼. 예.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요나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과연 니느웨 백성에게로 갈지 안 갈지는 뭐요? 아직도 이게 애매해. 그러나 이제 이 정도로 됐으면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놓고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그걸 믿고 이제 기도를 한 결과 이제 드디어 구원을 받았으니 그게 고마워서라도 그렇죠? 그게 고마워서라도 요나가 하나님 말을 좀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제 자, 3장.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한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 이제 말 듣네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자, 여러분. 왜 처음에는 말 안 듣고 도망갔는데, 두 번째는 말을 들었어? 처음에는 왜 도망갔을까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요나는 누구한테만 적용하고? 자기한테만 적용하고. 그리고 이런 교인들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사랑하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한데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김정은이를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김정은이보다 더 뭐예요?
착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으나 김정은이는 안 된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결국은 보는 그런 차원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나는, 이야,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 그렇죠? 왜? 자기 같은 놈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어 하는 심정을 요나는 조금 이해한 거야, 지금 여기서.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는 니느웨를 살린다는 것, 구원한다는 것은 말도 뭐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알아차렸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한테 얘기할 때 너는 그 큰 성 니느웨에게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 그렇게 얘기를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뭐가 고여 있어? 눈물이 고여 있어. 그걸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무나 악독함으로 다 뭐요?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하면서 아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죽일 생각이 뭐요?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서 할 일이 그 니느웨 놈들처럼 그렇게 악독한 놈을 구원하라고 자기를 뭐요? 보내는 그 감을 잡은 거야. 그러니 그거는 있을 수 뭐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있다 보니, 그 도망간 자기도 이제 하나님께 큰 죄를 졌잖아. 짓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보니, 아,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필요해. 왜?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해야 될 그 기본적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악독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것을 요나를 시켜가지고 깨닫게 하라.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니느웨 사람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결국 너희들은 너무너무 악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뭐예요? 40일도 못 간다.
이제 그렇게 외치면서 뭐 요나는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경험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도 하나님은 자기를 살리신. 그래서 요나가 너희들 멸망하지만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악해졌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하나님을 버린 선지자도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와, 너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악하지만,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냐? 요나의 대답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이제는 그 전까지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누구에게만 적용하다가 자기에게만 요나 자기에게만 적용하다가 이제는 니느웨 사람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적용했을까? 안 하면 진짜로는 그렇게 뭐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약한 놈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게 못마땅한 거지. 못마땅한 거야. 자, 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아, 하나님을 믿어. 그런 요나를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요나를 그렇게 어떻게 물고기 배 속에서부터 구원해내신 그 이야기를 이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와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기도하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기도하자. 왜? 요나를 그런 못된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아무리 못돼도 요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박수 치세요. 그 예.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그 요나가 전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일반 백성들로부터 왕에게까지 그 놀라운 요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일반 백성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누구한테까지? 왕에게까지. 야,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에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로부터 떠날 것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직도 우리는 요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면 우리도 뭐요? 희망이 있다.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우리도 뭐요? 기도하자. 이렇게 되고요. 누가 성공했어요? 하나님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요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것이 이제 4장에 나와. 자, 아까 금방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랬죠. 그 요나가 못마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게 참 이게 저는 이래서 요나서를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 배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아직도 니느웨 이 새끼들이 구원받은 것이 못마땅한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뭐예요? 물고기 배속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도 놀라운 사실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4장 마지막입니다. 요나가 심히 뭐요? 열받았어, 요나가. 어떻게 이런 놈들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 돼버려요? 자기나 니느웨 이 악독한 니느웨 백성이나 뭐요? 똑같은 취급을 하나님이 해주는 그게 싫다, 이 말이야. 이, 나하고 이 니느웨 백성은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부족한 요나 같은 부족한 선지자일지라도 그리고 또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지 뭐요 못한 상태에서도 선지자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나가 완전히 도가 터가지고 그러니까 부족할지라도 그러면 그 요나가 이렇게 부족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기뻐할 줄을 모를 만큼 요나는 아직도 덜 떼먹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덜 떼먹은 선지자를 사용해서도 니느웨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열받아 가지고. 참 이 기도도 참 요나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 이 기도 내용이 불평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맨 첫 번째부터 이 말입니다.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럴 줄로 뭐요?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간 이유는 뭐요?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이게 난 이 꼬라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냥 도망갔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요나는 진짜 어린아이같이 뭐요? 하나님께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나도 안 숨기고 왔대.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대.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유치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야 했는데, 하시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미 그때 알아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싫어서 내가 도망갔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 요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자기한테만 적용시키지 왜 니느웨가 되는 놈들한테 적용시키지? 그거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보세요. 지금 일을 다 끝내놓고도 요나는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렸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 자신은 아직 뭐요? 들때 먹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참참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들때 먹어도 하나님이 내가 들때 먹기 때문에 나를 자르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고 배우는 거는. 야, 내가 이렇게 내가 나를 보면 우리 진짜 돼 먹은 놈이요, 못 돼 먹은 놈이요. 덜 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덜 돼 먹은 곳을 자꾸 사단이 찝찝거리면서 뭐라 그래. 네가 이렇게 덜 돼 먹은데 너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게 사단의 말이 옳아요 하면 옳아요. 우리 인간적 논리로는 옳아요. 조건적 논리로는 맞는 말.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약호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제풀에 뭐예요? 꺾여가지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나가치려가지고. 그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되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끊어내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뭐예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가 자격을 따졌어? 아,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쪽에서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수도 없어요. 이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 흘리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을 하나님은 취소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꾸 포기시키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얼마만큼 열받았게 여호와여 내가 원컨대 이제 막 난 살기 싫습니다, 이거야. 내 생명을 취하소. 사는 것보다 뭐요?
앞으로 이 니느웨 이 악독한 놈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꼴을 이제 더 이상 나는 못 보겠다. 와, 열 세게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말이 되겠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그 말도 못 들은 척하고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하나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니느웨가 하도 악하기 때문에 결국 뭐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다 멸망시킬 그 신랄만한 뭐요? 희망을 가지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죽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은 이제 진짜 누구를 구원해야 돼? 이 요나를 구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는 모습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거기에 박이 그 주렁주렁 달리고 초막 위에 이제 박 지붕에 박이 열리고 그다음에 잎사귀가 뭐요? 큰 잎사귀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하며 그 너무 더워서 요나가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더라. 그런 이런 들떼먹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야, 이 자식 너무 덥겠다. 그늘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해야 되는. 더워 죽겠는데, 와 이거, 와 다 참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갈가먹게 했더니 그 박능쿨 큰 잎사귀가 뭐요? 시들어버렸어. 뭐가 없어져 버렸어?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그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매 요나가 그 뜨거운 동풍 때문에 막 너무 덥고 홍곤하여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너무 이거 죽기를 구하며 그런데 아이고 이게 살아 있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죠?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능쿨 하나 죽는 것으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박능쿨이 왜 시들어버렸냐 이거야. 그래서 열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그 박능쿨 하나 죽는 게 네가 그렇게 화낼 일이냐? 어? 그게 화낼 일이라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아니하였고 그 뭐 네가 물 한번 줘봤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어버린 이 박능쿠를 네가 그렇게 아끼네? 이 죽은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네? 네가 박능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니느웨 이 성읍 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 동물도 많이 있나니 네가 박능쿠를 그렇게 아꼈다면 이것들도 아끼는 것이 그게 말이 되지 않느냐?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유구무원. 여기서 요나서는 끝나버려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나가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고 항복했다. 니느웨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요나가 결국 더 이상 하나님께 대들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는 방법이 이렇다 이 말이야. 강제로 말 들어 이 새끼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인내해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뭐를 베푸시면서 사랑을 요나에게 베푸시면서 그러면서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해내시고 결국은 요나도 성숙한 선지자로 이제 완성시켜서 앞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부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부약 성경이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간다. 말도 안 돼. 그럴 때,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을 생각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려는 사단의 장난으로부터 흉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이런 요나서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계속 이 강의를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성경을 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신뢰가 그 믿음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세포 속에 그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우리들의 꺼져버리고 상처 입고 망가졌던 유전자들이 확실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치유,
생명의 치유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요나처럼 부족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요나처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들로서 사용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먹여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